어디에요? 오하이오.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아주 예쁘네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 Where do we go? 따르르른딴. 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여기를 왜 골랐는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여기가 저희 옵션에 있었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바다랑 가깝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욕조가 샤워가 있고 여러분 발코니가 있는 거를 발견해 버렸어요. 하이요. 드라스보이제. 이렇게 시티뷰에 왔네요. 근데 저희가 여기 호텔을 고른 이유를 알아냈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다랑 붙어있지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방 반대편으로 완전 가면 바다랑 완전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의자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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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mosquito net. What about me? I'm mosquito? You're a mosquito. Where? Faster, come in. Boing. 여러분 밤이 늦어서 샤워를 할 건데 저는 이 샤워 필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행 후기를 보니까 이 필터 하루 만에 진짜 새까매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쿠팡에서 그냥 아주 저렴한 걸로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단 한 번의 샤워 이후로 이렇게 약간 브라운색이 되었어요. 여기 하얀 데와 대비하면 딱 보이죠? 이거 진짜 자주 오길 잘했다. 지금 아주 늦은 밤이 12시지만 리조트 사이트 인스펙션 가기로 했어요. Did you bring the map? Yeah. 저희는 리조트가 이렇게 클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왜 이 리조트를 골랐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입구가 좁은 거고 그 뒤로 쭉 다 수영장이고 그 끝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We're a sleeper couple. 저는 네일 붙이고 왔는데 엄지발가락이 벌써 사라졌어요. 여기 로비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수영장이 쭉 끝도 없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영장이 보이는데 영상에는 1도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Of course, baby. It's already 12 o'clock. I thought there was no one, but it comes out. There are many people, but they're just sleeping. Sleeping, yeah. We should also have been sleeping already. You know I'm gonna eat 라면. 여러분, 저는 해외여행 다닐 때 이런 한국 음식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태국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보다가 사람들이 다 라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면을 가지고 갈까? 라는 생각에 나도 하나 사볼까? 싶어서 그냥 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 태국 여행 왔을 때 오빠랑 한 마지막 날쯤에는 한식당 가서 삼겹살이랑 떡볶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서 왔는데 와 진짜 비행기 내릴 때부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나는 근데 너무 늦어서 뭐 사 먹을지도 못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제 가방에 이렇게 컵라면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똑똑하다. 근데 또 젓가락을 안 가져와가지고 호텔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입니다. What do you smell? Good. Deodorant? It's not deodorant. Time to eat breakfast. 네, 저희는 여기가 2시간 정도 늦어서 아침에 눈이 바로 떠지더라고요. 지금 9시인데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고 갑시다. 배고파요? No. Was it do not disturb? Yeah, and this makeup and do not disturb. I don't know what's inside, but some sand. Let's go. It's like recyclable. Okay, that's enough for me. One for me as well. Okay, can I get that one? What's this, lime? Lime. Yeah, one lime. Yeah. Let's just try. 조식을 한 개씩 열어봅시다. 오이.
뭐가양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왜 좋아요? 맛있는 아침을 먹을 거예요. So you're gonna start with the fruit? No. Oh, ham. Mm-hmm. There's a hidden ham between fruit. Mm-hmm.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왔네요. 저도 오늘은 뭔가 헤비한 게 끌리지가 않아가지고 감자튀김, 햄 이런 거 다 빼고 케이크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What did you pour on the pancake? Maple syrup or honey? No, 바질수수 honey. There were maple syrup. Mm-hmm. But I'm not in Canada. Huh? And what would you like?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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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위해서 엄청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요 방수 케이스를 하나 샀고요. 고프로처럼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찍을 수 있어서 이번에 한번 사봤고, 어떤 브랜드에서 타투 스티커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미 여름 휴가를 다 갔다 온 이후여가지고 못 붙였었거든요. 요거를 킵해두고 있다가 오늘 태국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타투 스티커 붙일 거예요. So our renting car reservation is 11 o'clock, so we need to wait a little bit. Yeah. Oh, I don't have Caesar. 여러분, 가위가 없어서 가져온 손톱깎이로 이 도안을 잘라야 돼요. 아니, 리셉션에 전화를 해봤는데 없대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꾹 눌러주래요. 옛날에는 여기도 물 뿌리고 이랬는데 멋지죠? 여러분, 저희는 바다에 다녀오겠습니다. 일단은 차를 가지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바다를 둘러보러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Sushi bar! What's the sushi bar? Your head. Your hair band. Sushi bar! いただきます! 여러분, 저희는 클록에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여기가 제일 저렴해가지고 왔는데 보증금이 만 바트예요, 만 바트. 50만원이요, 50만원. 50만원! The worker was so slow. The stamp, he was like... Like Zootopia. Yeah, like Zootopia, yeah. And then he took the QR code like slow, everything like this. 완전 조그맣고 귀여운 차를 빌렸어요. You need to make a photo or a video. Yeah, I'm gonna make video now. 저희는 출발합니다. Say hi here. 출발! 갑시다. 갑시다. Sorry, sensitive. Huh? We're here? You arrived here? Yeah. We didn't even finish one song. One song is over. 여러분, 저희는 첫 번째 배달 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가야 되는데 Let's 너무 go 피곤할 check. 것 같아요. Let's go check. Okay. Are we gonna get in or we're gonna just go first check? Firstly check all, then. 여기 빠통 비치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광안리 같은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작년에 왔을 때 약간 파도가 적당히 있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I wanna be a weekend lover. Yeah, I'ma be the best damn lover you got. I wanna mess up your covers. To go to the next. The way my hands feel on your body, the way we're dancing in the dark. 저희는 두 번째 바다인 카론에 왔는데요. 여기는 물이 너무 세가지고 수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봐요. Here it's like empty vibe but with the big wave. 여러분, 여기는 카타비치입니다. 여기서 서핑 스쿨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서핑 배우러 올 거거든요. 그 전에 해수욕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Look. And there are many people than Patong even. Yeah, I think this is where we should stop. Yeah. The waves. That's why people surf here. Yeah. I want to be on the wave. Now here?
I mean, yeah. In Aoyun is quiet, always quiet. Yeah, yeah. So first day should be always exciting. So let's stay here. Let's go bring the stuff. Mm-hmm. 여기로 짐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Yeah. Go go sing. 도디도디도. 여러분, 저희는 결국엔 카론비치에 앉아서 놀기로 했고요. 요거 카메라를 넣었어요, 핸드폰에.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바로 사진이 찍혀요. 너무 좋아. 그래서 물놀이 하는 거 찍을 거고 머리를 묶어보려고 합니다. 머리끈. 머리끈. Where is this? 머리끈이 없어서 모바일 두 번으로 대충 묶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 한참 놀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맑아졌어요. 저희는 저쪽에서 서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태국은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 없이 올 수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호주 가면 공항 같은 데도 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표기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진짜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고 보바나 저랑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서핑 서퍼 스쿨에서 저희는 한 명당 800바트로 배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막 사진도 찍어주는데 오늘 포토그래퍼가 바빠서 사진을 못 찍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옷을 고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꽃무늬 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가 고르겠다 하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서핑 배우는 거라서 너무 신납니다.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여기서 쉬려고 앉으려고 했는데 여기 갑자기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귀여워. 오잉? 여러분, 서핑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데 제 턱 좀 보세요. 너무 크게 다쳐버렸어요. Where are you? Stone. 이제 호텔로 샤워하러 가고 있어요. He's smiling. 진짜 서핑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당연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First time so good. 예, 그냥 Like a queen of surfing. 예, 그냥 진짜 전문가처럼 그냥 휙 일어나서 슝 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나 잘하지? 이러면서 두 번째로 호도했는데 엄청 잘한 거예요.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두 번째로 갔을 때 제가 파도 마지막에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접은 채로 탁 뛰어내렸는데 너무 낮아서 발목 팍 찧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른쪽 발목이 원래 많이 다쳐서 되게 약하거든요. 그걸 탁 한 순간 너무 아픈 거여서 그 뒤로는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아쉬웠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타야 되는데 엄청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보트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저를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뭉들었어요. 아, 너무 속상해요 지금. 보바는 아주 또 몽키처럼 탔어요.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니, 점심. 점심 겸 저녁. 4시 반이니까요. 저희는 지금 미쉐린 원춘이라는 식당에 가고 있어요. 웨이팅을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게살이 들어간 커리 누들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게살이 통째로 들어가 있고 이 누들을 같이 먹는 거래요.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볶은 야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닝글로리를 시켰습니다. 저는 맵게 먹고 싶지만 맵찔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쁜 그릇은 밥인데 돼지고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돼지고기인데 한국인 입맛에 되게 잘 맞는 돼지갈비찜 느낌이라고 하네요. Let's try it. It reminds me of something useful.
Chinese style. You remember the Bulgarian restaurant we tried in Shanghai? Or, yeah, Bulgarian. Yeah, it's the same style. I get to be told so,여러분 시장에서 슬리퍼를 한 개 샀습니다. 땡큐. 귀여워. 여러분 이거 봐요. 미쳤어요 비주얼이. 소이 소스. Oh, it's all Korean one. Yeah. It's Korean food. 먹어요.